네, 그러면 오늘 저녁 원래 이제 마감 시황을 좀 저희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시장 상황을 싹 정리해 주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우리 금요일 퇴근길 라이브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네. 네, 한 주의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좀 올랐고요. 코스피는 좀 빠졌는데 우리 강 프로님은 코스닥 기준으로 빨간색을 입고 오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도 고민을 했죠.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뭘 입어야 되지 하면서. 네. 근데 그 제가 종목 수를 좀 봤어요. 근데 그 오른 종목의 수가 내린 종목보다 두 배거든요. 네. 코스피에서 좀 대형 종목도 몇 개 빠졌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인 거. 근데 그건 네네. 뭐 저랑 알바 없고. 근데 그 제 포트폴리오도 좀 올랐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입고 왔죠.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오른 종목의 숫자가 더 많은 걸 반영했다. 두 배 이상이에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아 제가 위 옷을 잘못 입고 온 것 같은데요. 어? 뭐 입고 오신 거예요 지금? 색깔이 당연히 빨간색 입으셔야죠. 조금 파란빛이 돕니다. 네. 네. 자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매크로 측면을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 성과가 없이 종료가 됐다면서 오늘 시초가부터 좀 이제 좋지 않았죠. 이제 어젯밤 1차 변곡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뭐 다음 주까지 좀 경계감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20위 같은 경우도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뭐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굉장히 앞당기면서 이 점진적으로 지금 금리가 변경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세 약화보다는 이제 물가 고공 행진을 더 우려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을 연말쯤에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되는데 뭐 오늘 아침부터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미국의 CPI가 7.9% 뭐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팔자가 나올까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뭐 7.9% 정도인데요.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이제 네. 휘발유 가격이 전년 대비 변화율이 1월 대비 좀 둔화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가격이 전월 대비 수준을 유지하니까 신차나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네. 이 부분이 다소 좀 완화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일단 뭐 유가 급등으로서 최근에 이제 2월에 정점을 찍고 하강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그림이 사실 있었거든요. 이 그림이 사실 이번 지표에 좀 흔들리면서 추후에 피크아웃이 조금 더 뭐 미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채권 금리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제 거의 2%까지 올라왔고 2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1.7% 넘어서면서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은행주 강세 요인도 되기도 했는데 사실 뭐 불안하면 이제 채권을 많이 사니까 뭐 금리가 또 이제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채권을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빠지는 건데 지금 금리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약간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페드의 그 이 부분에서 다소 좀 그 페드와치의 의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보면은 3월에 50bp 금리 인상은 0%대로 줄었고요. 금리 동결 확률이 다시 6%까지 올라왔고 그러나 이제 5월에 이제 50bp 인상 확률이 88%까지 급등했거든요. 한 번에 올릴 거를. 그래서 3월에는 25bp 뭐 파월의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가오가 있어서 아마 그 말을 3월에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5월이나 6월 정도에 50bp에 대한 인상이 뭐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쳐지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기존보다 5%포인트나 급등하면서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이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시장을 경계를 좀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부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뭐 6월 내에 빅스텝 가능성이 유효하긴 하지만 이에 대한 부담은 좀 어느 정도 시장이 계속 소화를 하고 있다. 아하. 그래서 이 다중바닥 형식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네. 일단은 안도감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올 거라는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간대로 보면은 뭐 11시경쯤에 이제 4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자, 그 해외 입국자는 격리 면제가 된다는 것 때문에 오늘 금일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 12시 30분경 중에 이제 미국 쪽에서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 관계는 종식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코스피가 장중 저점을 보였고요. 네. 코스닥이 이제 한때 잠깐 마이너스까지 전환됐습니다. 근데 한 2시쯤 접어들면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중재 의사가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종가 무렵에 이제 낙폭을 축소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지수 하락은 대부분 다 이제 대형주 수급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표 하나 가져왔는데 네. 좀 띄워주시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LG화학 이렇게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의 다섯 종목이 지수의 거의 대부분을 코스피 쪽에서 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시가총액 비중으로 나래비를 세운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가 지수 영향을 이게 이제 종가 기준 아니고요. 장중 오후 기준인데 그 뭐 장중에 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10포인트 이상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뭐 한 8포인트 정도 하이닉스도 뭐 3포인트 이상 그리고 LG화학이 마이너스 2포인트 뭐 삼성 SDI도 2포인트 이상 그래서 저게 다 합치면 거의 한 25포인트 정도가 네. 이 다섯 종목이 거의 이제 코스피를 좀 내렸다. 그러니까 지수 빠진 거고요. 거에 영향을 준 거를 딱 보니까 10% 정도는 삼성전자고 네네네.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워낙 이제 큰 종목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에 조금은 네. 전반적인 지수 하락세를 갖고 온 영향을 준 섹터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매도가 쏠리면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이 편입됐지 않습니까? 네. 그 수급 영향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이 종가에 한 1950억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었는데 공매도가 가능해지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부터 좀 좋지 않았는데 오늘 공매도 추정 금액이 오늘 하루만 약 2280억 정도 규모로 공매도가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공매도가 꽤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눌렀다 볼 수 있겠고 특히 최근에 뭐 니켈 가격 급등도 이제 2차전지 센터에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니켈 가격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쇼스키즈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모 회장이 철강회사인가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회장이 계신데 그분이 10만 톤 공매도 때렸다가 이제 쇼스키즈를 한 거죠. 네. 그래서 3월 7일 하루만 손실이 8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9조에서 10조 정도를 하루만에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수급이 니켈 가격의 급등을 일으켜왔는데 뭐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과한 거죠. 그래서 약간 역발상으로 좀 접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니켈이 11일까지 이제 아마 거래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런던 거래소에서 일단 그 뒤에 니켈 가격의 흐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하락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오늘 뭐 테마별로는 어땠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역시 그 대선 테마 관련된 뭐 영향이 굉장히 또 오늘 하루도 좀 이어졌다고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하루인데요. 뭐 역시 뭐 원자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설주,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네. 쪽이고요. 아, 우리 강 작가님 뭐 뭐가 네. 있습니까? 뭐 원자력 뭐 조금 있죠. 네. 원자력? 네. 아, 어떻게 뭐 알고 산 거야 아니면 뭐 그냥 그 사실 제가 많이 아는 거는 없습니다 그쪽에. 네, 그냥 트레이딩 차원에서 한 거죠 그냥. 네. 아, 뭔가 이렇게 대선 결과를 예측을 하고 여기에 배팅을 하고요? 아니고요. 네. 그냥 싸서 산 거예요 그냥? 아니요, 싸진 않습니다 그거. 네. 왜 어떻게? 한마디로 이제 그 아는 친구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종목 찍어줬고요.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손절을 철저히 합니다. 네. 아, 근데 손절을 아직 할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아, 아는 네. 친구 조심하세요. 여러 개. 아, 근데 위대한 친구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자, 하여튼 그래서 원자력 쪽 그리고 해저 터널? 예, 해저 터널은 뭐 어디랑 해저 터널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예. 드리겠고요. 뭐 리모델링, 뭐 그러니까 해저 터널은 이제 그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릴게요. 네네. 뭐 국내 리모델링. 이슈니까. 그다음에 뭐 테마파크라든지 뭐 리모델링,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리오프닝. 약세는 역시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다음에 휴대폰 비즈니스, IT 대표주들, 자동차 역시나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원전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뭐 원전 정책보다는 지금 신한울 3호기하고 4호기가 사실 8천억 규모 정도의 투자가 들어갔다가 건설이 중지가 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건설을 즉시 재개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좀 강하게 갈 수 있다 보는데요. 사실 이 신한울 3, 4호기 관련된 건설 재개가 없으면 기존의 원전만 돈다고만 생각했을 때 사실 뭐 한전이나 이런 쪽은 사실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이미 한전 쪽에서의 원전 이 가동률이 꽤 높은 측면에 들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3, 4억이 정도의 건설이 좀 나와주면은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 원전 비중도 뭐 30% 유지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역시나 뭐 대표주죠.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두산. 주 두산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네. 한신기계, 뭐 일진파워, 뭐 대창스틸, 한전 KPS, 뭐 에너토크, 서전기전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두산중공업은 3조 원 정도의 뭐
그 상환을 이루어지면서 재무구조가 좋아졌고 주두산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그다음에 반도체라는 뭐 쌍두마차를 끌고 가니까 네.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건설 쪽이고 결국 건설이 이제 올라오니까 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뭐 건자재 이쪽도 같이 올라오는데 역시 재건축 개발 규제 완화가 굉장히 강한 모멘텀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일부 이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진단, 안전 진단에 대해서 30년 이상 경과하면 안전 진단을 면제해 준다는 방점, 그리고 재건축 초과의 관수제 폐지라든지 뭐 서울 역세권 민간 재건축 지역 용적률 상향인데 사실 이게 좀 실제로 될 수 있을까 문제는 사실 이 진짜 국회의 어떤 구성으로 봐서는 현재는 민주당의 다수 의원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 당선자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허들이 좀 남아있다 개인적으로 보는데 결국 초과의 관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바뀔 건가 변수가 좀 남아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런 센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좀 되는데 그중에서 좀 특이한 종목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그 당선자께서 회동이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주로 부각된 바가 있는 이화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는데 이건 뭐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간 거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아니,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면한다고 이후 상한가를 갔는데 테마주들이 네. 요즘에 네. 굉장히 극성이에요. 네. 아... 대형주가 안 되니까 테마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폐지 공약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큰 손들도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어제 오늘.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쏠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근데 어르신이 사면 되면은 이화 공영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글쎄요. 뭐 시장에서 계속 테마주로 거론되니까 뭐 저희 PB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종목군데 관련해서 뭐 고객들한테 뭐 추천이라든지 또 의견을 드리긴 좀 어렵죠. 근데 네. 이제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은 드린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마파크가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테마파크는 뭐예요? 네, 이게 이제 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가 조만간 그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에 설치가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이게 새 정부의 지원 아래에서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 2030 예 부산 월드 예전에 엑스포 예전에 대전에서 했던 그 엑스포 대전에서 했으면 여수도 예 아, 했었죠. 예, 예, 굉장히 아, 대전 엑스포 기억 못 하시면 93년도 네, 91년인가 2년 그 단위요? 93년 네. 아 3년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93년입니다. 네. 네. 예, 대전 엑스포. 네, 네. 여러분들 소풍 안 오셨어요, 거기? 네, 그때 저 좀 어려서요. 네. 몰라요. 저 안 가봐 가지고. 아니, 그 꿈 네. 꿈돌이 몰라요, 꿈돌이? 네. 대전 엑스포. 거기 이렇게 막 그 저 도미분들 많이 계셨고. 혹시 네, 뭐 도미분 거. 보러 가신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네. 이제 전 세계 막 아, 대전 엑스포를 이렇게 모르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아까 그러니까 한전 얘기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원전 이용률에 대한 이 원전 이용이 높아진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원전 이용률이 가동률이 1%가 올라가면 한 2천억 정도가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원전 가동률이 70% 중반이다. 근데 이게 80% 중반 됐다 그러면 10% 올라가잖아요. 그럼 2조가 플러스 됩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유가 1불에 또 2천억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1불이 올라가면 2천억이 움직이고 석탄 1불에 1천억이 움직이고요. 환율 10원에 2천억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실적 추정을 하셔야지 단순히 원전 이용률이 높아지게 높으니까 한전을 사야겠다라는 논리는 좀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각종 리포트를 보면 한전에 대한 뭐 실적 펀더멘탈은 적자 폭이 더 커지는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적자 커질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네. 비용도 많고. 그래서 실제 네. 전기료 인상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펀더멘탈리 보면 사실 주가가 오를 이유는 없는데 이제 이런 센티라든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전을 보고 PBR 0.2배가 0.34배 그냥 간다. 근데 PBR 0.2배가 0.1배도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PBR이 극도로 낮다고 해가지고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위험한 투자 철학입니다. 네. 아, 0.2배가 너무나 낮다고 이건 락바텀이다 생각했는데 그럼요. 언제든 지하실이 거죠? 있어요. 물론 지하실이 없으면 좋죠. 네. 근데 지하실이라는 게 나 지하실 있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아. 네네. 갑자기 문이 열리거든요. 네. 지하실 문이. 지하실 다음엔 또 응급실이죠. 네. 예, 예, 예. 한강이죠. 네. 자, 예. 네. 그래서 뭐
테마파크 관련주는 뭐 한국종합기술이나 뭐 시공테크, 신세계 건설 등인데 이게 되니까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대감까지 부각이 됐어요. 장중에. 그러면서 관련주 영화금속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좀 반짝거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이것도 이제 테마죠.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기대감이 있는데 뭐 이건 뭐 잘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방위 산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그런데요. 이게 대신증권 리포트도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방산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청궁 2 프로젝트가 4조 2천억 수주가 됐고 그다음에 이집트의 K9 자주포 2조 원 수주. 그래서 최근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속 체결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리고 국산 무기 수출 품목과 국가는 지속 확대되는 국면에 갈 수밖에 없어서 뭐 지난번에 탁프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럽 쪽의 국가들이 이제 한국에 예, 굉장히 큰 바이어다. 그래서 그쪽이 그렇게 센티가 가고 있으니 뭐 좋을 수 있다 말씀도 한번 기억이 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해저 터널이나 네. 지하화 이게 이제 해저 터널을 뚫는 게 아니고 그 지하화와 지하 도로 관련된 종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인천시가 현재 개발 중인 용현 학익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그 조성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의 인천시가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와 학익제2시 구간에 지하화 검토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이제 오늘 전해지면서 이게 이제 해당 구간이 인천항의 물동량을 전국으로 수송하는 관문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일평균 약 5만 7천 대 정도가 지나가고 연간 약 2,100만 대 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원개발이라든지 뭐 특수건설, 그다음에 KT 서브마린 이런 뭐 지하화 관련된 뭐 종목 이것도 역시 테마 관련주죠. 이렇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용현동. 네. 자, 그리고 일부 농업 비료 관련해서도 좀 오늘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뭐 역시 이제 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종식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속보로 나왔는데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오늘 뭐 기술, 통신, 뭐 의료 장비, 그다음 운송 수단, 농기계, 전자기기 등 200가지 상품과 장비의 극우의 반출을 금지한다라고 러시아 정부도 오늘 발표를 또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데니스 만틀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이 푸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비료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또 밝혔죠. 그래서 EU 국가들로의 밀, 호밀, 그다음에 보리, 옥수수 등의 곡물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설탕도 뭐 제3국 수출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뭐 대동이라든지 TYM, 대동기어, 롯데정밀화학 등 일부 이제 농업 비료 테마가 또 주가가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 최근에 보면은 관련해서 뭐 유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꽤 움직이잖아요. 염화 활용 관련된 또 이슈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처음에 이제 봄 지나고 여름 가을로 가면 이제 또 이게 굉장히 성수기인데 글로벌 지금 식량 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굉장히 가시적으로 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은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식량 위기나 일부 이제 그 국가들은 이 식량 문제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일부 국가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도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두 분 중에 나도 포함됩니까? 아, 세 분한테 여쭤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뭔데요? 그 3월 16일 날 그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실제로 98년에 러시아가 한번 디폴트 하면서 그때 이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는데 네. 여기 근데 그런 얘기가 별로 없고 요즘 언론에서도 별로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3월 16일 그게, 얘기? 네, 그게 안 위험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자 일단 낮은 레벨부터 먼저 답변을 들어갑니다. 3월 16일이긴 하지만 3월 16일부터 한 달 정도는 여유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갚으라고 한 날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날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러시아는 여전히 아직 외환보유고가 역대 최고로 많이 있는 6천억 달러 이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일단 낮은 레벨 답변 하나 있었고요. 더 하이 레벨들 답변들 하시죠.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아, 요 정도는 다 되는 겁니까? 너무 정확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 정 프로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근데 한 달 후에 디폴트 한다면 그 전에 보통 주가가 빠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근데 이제 16일이 이제 만약에 상환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중국의 헝다 때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4월 16일까지는 일단은 유예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데이가 아니고 한 달 정도는 더 남아 있으니까 그때 상황 보면서도 이제 시장은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가 디폴트 한다고 해도 지금 에쿼티 마켓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실제로 네. 한다고 해도 예, 디폴트 할 가능성도 매우 낮고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랑 다르죠. 그때는 지나치게 그 미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LTC 물건 그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에 엄청난 타격을 준 거고 지금은 그 러시아 증시 자체에 외국인 자금이 거의 없잖아요. 네. 있어도 뭐 지금 거의 뭐 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매우 그러다 보니까 큰 충격이 없다고 봐야죠. 실제 디폴트 할 가능성도. 네, 어, 아까 다 하신 거 제가 처음만 한 겁니다.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네, 네, 처음만 한 겁니다, 제가. 네. 뭐 결론 망해도 된다 그거네요. 네. 어? 망해도 된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익스포즈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우리가 우려할 만큼 익스포즈가 네. 많지 않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달러 비중을 이제 많이 줄였죠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안화 이쪽으로 많이 늘려놨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한 굉장히 그 2010년대 중반부터 오랫동안 외환 보유고 관련된 변화를 미리 이제 이번 사태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이 외환 보유고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 포트폴리오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바꿔놨다고 이제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아직은 크게 부각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발 뻗고 자죠. 네. 발 뻗고 자죠. 자, 그리고 갤럭시 부품주들 특히 그 갤럭시의 그 GOS 네. 요거가 계속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뭐 역시 오늘도 뭐 그런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네. 잘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이제 인위적으로 뭐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성능을 조절하면서 이제 발열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우회 헵을 통해 가지고 GOS 비활성화가 가능했지만은 이번에 22버전이죠. 갤럭시 이번 신제품은 이 비활성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고성능을 유지하는 유저들 입장에는 뭐 게임뿐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게임만 아니라 다른 앱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뭐 일부 집단 소송까지 예고하는 뭐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다소 조금은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네. 센티먼트는 상당히 좀 현재까지는 좀 좋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와 좀 별개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보면은 대만 증시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반도체나 IT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대만 증시를 또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중국과 대만의 상황을 약간 오버랩을 시킨다는 어떤 느낌도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그 성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IT에 좀 집중되어 있는 어떤 국가잖아요. 그쪽에 외국인이 증시 매도를 좀 많이 한다는 것도 네. 다소 조금 IT 섹터에 대한 수급이 조금 부정적인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도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네. 있겠습니다. 최근 마이크론 주가 매우 안 좋거든요. 마이크론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다 그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지금 테크 주식들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테크가 안 좋았을 때 한국과 대만의 어떤 테크들을 같이 연동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반도체를 많이 팔까? 그동안 반도체가 사실은 잘 버텼던 측면도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1%의 가능성이라도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 순간에 그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특히 메모리가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줄었을 때 가장 그 경기를 일으키는 게 메모리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엮어가지고 좀 요즘 좀 메모리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뭐 섹터별로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금요일 시장 금요일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그냥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다음 주장은 어떤 움직임이 좀 보일 것 같은지 먼저 실력 없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FOMC 예? 있잖아요. 월화 빠집니다. 수 올라가고요. 목 보합에 금요일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내내로 그러니까 주간으로 한번 오르나요? 주간으로 오르죠. 자, 강 작가님. 아, 뭐 저도 이쪽은 실력이 하나도 없긴 하지만 보통은 3, 4월이 수익이 좋죠. 그래서 저도 오르는데 베팅하겠습니다. 오르는데. 아, 네. 저 빨간 옷 입게 좀 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움직임 혹시 뭐 꼭 뭐 지수가 어떻게 된다는 빼더라도 네, 네. 어떤 움직임들이 예상이 좀 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전망을 주간 단위로 하지는 않는데 네.
당분간은 지수 자체에는 좀 이 박스권에 좀 갇히면서 바닥을 좀 다지는 어떤 그런 흐름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뭐 테마나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한 섹터의 쏠림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빠진 거를 사고 좀 오른 거를 팔고 하는 그런 플레이보다는 약간 본인의 어떤 좀 이런 펀더멘탈에 대한 믿음,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어떤 본인의 확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조금 오른다 그래서 파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어떤 쏠림들이 좀 있는 그런 장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확신 있는 종목들은 좀 길게 가지고 가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은 좀 짧게 짧게 하는 것도 좀 필요했는데 네. 약간 지금은 좀 수익률을 올릴 수는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수 자체는 조금 재미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얼마 전부터 강조 드렸는데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그 안에서 좀 종목 발굴을 하시면 좋은 종목 네. 발굴하시면 수익률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작년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 그리고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전쟁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2500을 하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지수가 한 5, 6% 빠지는 건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현금화를 많이 하는 것도 지금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연초 연말만 해도 일정 부분 현금은 꼭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지나친 현금화보다 물론 종목이 안 보이면 쉬세요. 근데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약간은 좀 길게 가져가도 되는 그런 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중립이신 것 같아요. 졸리. 네, 이제 뭐 중립인 것 같아요. 우리 그럼 중립? 아니, 중립, 중립. 중립. 네. 아, 중립이 아닌데. 네, 우리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올라 내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올라, 올라죠. 네. 이제 네. 시장 수급만 보면 이제 다음 주 수급이 뭐 오늘과 똑같다고 보긴 좀 힘들지만 오늘 특징 같은 경우도 대부분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팔고. 이 중소형 업종을 순매수를 놓았고요. 그럼 기관도 역시 코스닥도 매수하면서 소형 업종들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장세에서 종목별 장세가 결국은 대단히 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다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FOMC가 있지만은 어차피 이번 3월은 25BP 올라간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번에 변동성에서 빠져준다면은 하반기가 결국은 금리 올라가는 부분들로 어느 정도 이제 스텝이 나와 있는데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를 좀 겨냥한 매수가 오히려 이번 빠질 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릅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린 다 오르냐 내리냐 한번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건 생각보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 때나 그런 거지. 우리가 실제 따지고 보면은 지수에 대한 예측은 제일 무의미한 겁니다. 네. 수익률입니다. 마음 좋던데 근데. 아, 네. 그게 제일 좋던데, 그게 제일 재밌는데.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수에 베팅하신 거 아닌가요? 아, 지수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패션도 좀 하죠, 당연히. 아. 네. 지수는 뭐 블랙핑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저녁 마감 시황까지 우리 박근영 부장님한테 잘 들었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